안녕. Good morning. Buenos días. ¿Cómo te llamas? 호스텔 강아지예요. 네, 이제 이곡이 틀려났습니다. 오늘 먼저 그라나다 대성당 갔다가 알함브라 현장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알함브라 궁전 보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전망대 가서 알함브라 궁전 야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말라가보다는 추워요. 뭐라 그래야 되지? 햇빛이 많이 들긴 해서 따뜻한데 그늘 지면은 아침 저녁은 되게 쌀쌀하네요. 자, 일단 대성당 가서 성당 보고 갑시다. 여기는 그란비아입니다. 교회인가? 그라나다 성당이네요. 자, 여기 성당 앞이고요. 성당 앞 카페에서 카페 있는 분도 있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우씨, 여기 성당도 어마어마하네. 대단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뒤에 보이는 게 그라나다 성당인데요. 이제까지 보던 도시하고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좁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뭐 투어도 즐기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쌀쌀해요. 추워. 나 혼자 바지 짧은 거 입고 있어. 도착을 하셨으니 아키 포르파 그라나다 tiene mucha tinta pero vamos a intentar. Muchas gracias. Ya. Más o menos. 네, 여기가 그라나다 성당입니다. 무지 크네요. 세요도 받았고요. 여긴 뭐지? 네, 중앙 성당 옆에서는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 드리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지금 11시라서 지금 미사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진 않아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평일에도 미사 하네요. 그라나다는 이 알함브라 맥주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하나에 0.7군데 두 개 사면 1유로예요. 스페인 물가 진짜 싸죠. 산미구엘도 0.56유로 330ml. 알함브라 이것도 두 개 사면 1.1유로. 빵도 이게 1유로면은 싸죠. 아, 여기가 강이 흐르네요. 여기 그냥 강 따라서 걷기에도 참 좋은 곳 같아요. 그 호스텔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구나. 여기 걷기 좋네요. 약간 쌀쌀해요. 이 C32가 알함브라까지 가는 버스네요. 앞에 적혀 있네. 여기서 660m 걸리나봐요. 거리가. 저기는 성곽이 보이고 저쪽엔 마을이 보이고. 올라갑시다.
경사가 좀 있네. 네, 인디비주얼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당일 티켓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줄 서 있으라 그러네요. 일단 줄을 서 있겠습니다. 네, 12시 되니까 여권 준비하고 티켓 사기 전에 여권 준비하라고 안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제 살 수 있나 봐요. 30분 지났는데 아직 못 샀어요. 제 앞에서 끊겼네요. 네, 1시간 기다려서 이제 여권 준비해서 사러 왔습니다. Una genera clic, por favor. 1시간 기다려서 영수증이랑 티켓 받았어요. 헤네랄 14유로짜리 1시 반이네요. 디지털 가이드도 하나 받았고. 화장실 밑에 코인 락커가 있다. 이렇게 큰 락커도 있고. 한국어판도 있네. 그라나데 알람브라. 13세기부터 짓기 시작했다. 나스라 왕국의 술탄들이 머물던 알람브라 단지는 스페인에서 꽃피운 이슬람 문명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거 9.5유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QR코드 티켓으로 여기서 찍고 들어왔어요. 알함브라 궁전은 이런 무늬가 진짜 이슬람. 여기가 저희가 떠나는 곳이구나. 네, 한국 관광객분들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리에스 궁전은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먼저 거길 갈게요. 1시 20분인데 여기서 이제 팔라시오스 나사리에스 가는 줄인가봐요. 여기서 기다리고 1시 반에 입장하면 되겠어요. 워낙 거대해서 볼 것도 많고 확실히 알함브라는 돈 주고 올만한 것 같아요. 그라나다 왔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 곳. 그리고 풍경도 좋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진짜 좋아요. 네, 1시 반 되니까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입장하시는 분들 모습 보이죠? 네, 모든 곳이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간 다 돼가지고 줄 서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켓 찍고 들어가요. 공장 티켓 잘 갖고 다녀야 돼요. 또 체크하니까. 다들 사진 찍기 바쁘다. 햇볕이 잘 드네요.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성 어디 가도 뷰가 일단 좋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서 그런지 반대편 마을이 싹 다 보여요. 라디오 오디오 가이드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사진 찍기 바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사진만 찍어도 몇백 장 나올 것 같아요. Conservation 중국어로도 써져 있네. 예쁘다.
진짜 쓰레기통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날씨는 좋습니다. 여기 안은 춥다. 뷰가 진짜 좋네. 아주 좋아. 네, 여기가 바로 그라나다. 궁전에서 바라보는 그라나다예요. 알함브라 궁전에서 바라보는 그라나다. 네, 알함브라 궁전 첫 번째 챕터. 궁전 구경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뷰가 너무 좋아서. 와. 여기가 바로 나가는 길입니다. 진짜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들도 진짜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물은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저기 뷰를 보러 가겠습니다. 진짜 그라나다가 관광하기에는 정말 좋네요. 날씨 따뜻하고, 물론 이제 오후에, 아침 저녁은 추워요. 유적 많고 뷰 좋고. 와, 네, 산티아고 순례길 세 달 거의 막바지가 되었는데요. 한 80일 정도는 걷고 나머지는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여행하고 있어요. 스페인 남부 쪽을 여행 중인데 되게 따뜻해서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1월이지. 아침 저녁은 조금 춥긴 한데 오후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구름도 별로 없어가지고 햇빛이 그냥 딱 직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따뜻해가지고 겨울에도 여행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고 다 추운 건 아니라는 점, 유럽에서도 안 추운 지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이번에 마드리드부터 사하군, 사하군부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리고 피에스테라 북시아, 그 다음에 라꼬루냐부터 세비야까지 이르는 까미노 사나브레아, 그 다음에 은혜길,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타스라는 이제 길을 걸었는데, 굉장히 안달루시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서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좀 혼자라는 느낌이 덜 들 때가 많았어요. 뭐 지나가다가 커피를 사주신다든지 카페나 바에서 이제 제가 커피를 한 잔 다 마셨는데 커피를 그냥 이유 없이 한 잔 더 주신 적도 있었고, 뭐 밥을 사주신 한국 어르신도 있었고, 그 덕분에 되게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귀국 2일 남았거든요. 내일 이제 그라나다에서 마드리드로 버스 타고 한 5시간? 4시간 반 이동해서 내일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호스텔 가서 짐 놓고 다음날은 이제 제가 10시 비행기인데 밤 18일날 운 좋게도 레알마드리드 경기가 4시에 세비야랑 붙어서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우, 소변 마려워. 그라나다 진짜 멋있네요.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왕궁 옆에 알카사바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갔네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알카사바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줌 마려워요. 네, 성곽 쪽에는 여기 대포도 있네요. 이쪽 뷰는 반대쪽 뷰보다는 별로예요.
그리고 처음 한 사실, 스페인에 설산이 있어요. 저기 설산이에요. 여름에는 녹는다고 하는데, 어우, 예쁘다. 알카사바 가는 길입니다. 진짜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 책 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아요. 네, 지금은 알카사바에 왔는데 여기도 역시나 뷰가 좋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와우. 저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아마 리콜라스 전망대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알카사를 꼭 오세요. 와. 너무 멋있어서 4K로 찍고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멋있다. 저기 설산 보이는 거 보이세요? 진짜 신기하죠? 제가 올라온 곳이 바로 여기에요. 재밌죠? 저기에 큰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이랑 뭐 여러 국기가 있네요. 뷰가 좋아서 그런지 알카사바 꼭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설산도 보실 수 있고, 그라나다 시내 전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와. 방금은 제가 저기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장실. 와우, 여기도 뭐 사진 찍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좀 더 가까워 보여서. 저기 밑에 빨간 버스 보이죠? 저게 아람브라 올라오는 버스고, 그 다음에 저기 반대편에 산 니콜라스 전망대에서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저기 가보는 맛이 있어서 재밌네. 여긴 또 어디로 가는 길이야? 노래에 대한 꼬부. 전망은 진짜 멋있고 충분히 즐겨서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리다. 설산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는 정원이 살짝 큰 있네요.
여기 위층에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하르디네스 델 파르탈, 그 다음에 헤네랄 리페 보고 가겠습니다. Hola. Hola. Buenas. Muchas gracias. 예, 이게 만능 티켓이에요. 오늘만 쓸 수 있는. 네, 마지막으로 제너럴 라이프, 헤네랄 리프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한 11시 50분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좀 안 되게 기다리고 티켓 사고 둘러본 지 한 3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피곤해요. 오실 때 좀 먹거리 챙겨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페인 물가가, 그러니까 먹거리가 좀 싼 편이라서 여기 뭐 카페테리아나 바에서 사 드셔도 뭐 우리나라 카페에서 먹는 만큼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마켓에서 사 오시면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역사도 공부하고 이슬람과 스페인 독특한 문화, 그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멋있는 전경도 보기에는 아브라함 알함브라 강추입니다. 아, 피곤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아, 전망대도 가야 되는데. 정원이 끝난 줄 알았는데 팔라시오스가 있네요. 여기 또 올라가는 건가? 탑으로? 여기도 멋있네. 반대편에서 보는 재미가 있네요. 정원이 진짜 예쁘다. 살리다. 나무들이 있고 여기가 헤네랄 리페.
바로 밑에 레스토랑 있고 툭툭도 있네요. 신기하다. 4시 27분 18,000보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아람브라 올라오는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분이 어빙인가? 워싱턴 어빙? 이 길로 십자가가 있네요. 그리고 나가는 문이 있다. 버스 타고 올라가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오, 깜짝이야. 나왔다. 아람브라 진짜 좋았어요. 너무 멋있고 그라나다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왔으면 할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념품 샵들 있고 플라멩코. 여기 빨간 버스 타고 가실 수도 있고, 제가 아침에는 이쪽 방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람브라 저기 써져 있네. 여기로도 걸어갈 수 있고 여기로도 걸어갈 수 있고. 아, 이 동상이 이사벨 여왕이구나. 이사벨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을 좀 쉬고 충전하고 전망대 가고 있습니다. 호스텔에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저 가족들도 전망대 가는 것 같은데. 언덕 위에도 광장이 있네요.